연선입니다. 오늘은 봄에 입을 만한 간절기 아우터 스타일링을 들고 왔는데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일단 다 들고 와봤습니다. 먼저 트렌치코트 스타일링을 보여드릴게요. 봄 하면 트렌치코트 빠질 수 없죠. 개인적으로 길가에 걸어다니면 네다섯 명은 입고 있는 흔한 트렌치는 선호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트렌치코트는 제 개인적인 취향을 많이 반영했어요. 제 체형에 여성 둘은 들어갈 것 같이 아주 박시한 사이즈의 트렌치코트인데요. 캐주얼하게 스트릿 브랜드 티셔츠와 디스트로이드 진을 매치해봤습니다. 트렌치의 베이지 컬러와 컬러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레드 포인트를 줬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유니크한 트렌치코트 스타일링으로 기분 전환하면 좋더라고요. 두 번째 트렌치코트 스타일링도 키치한 패치워크 포인트의 색다른 디자인인데요. 첫 번째 스타일링보다 좀 더 무난하게 도전해볼 수 있는 캐주얼 스타일링의 정석입니다.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기본 팬츠, 스니커즈 좋아했대요. 뭔가 스타일링의 기본 공식 같은 룩에 톡톡 튀는 트렌치코트가 부족함 없이 꽉 채워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트렌치코트를 골라봤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트렌치코트를 입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 룩과 트렌치코트의 조합을 만들어봤는데요. 봄에 정말 잘 어울리는 파스텔 컬러의 레이스 스커트와 클래식 디자인의 트렌치코트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성스러운 오피스 룩이지만 좀 더 시크하게 정장 팬츠와 입어도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 그동안 트렌치코트가 좀 어려우셨다면 올 봄에는 편하게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간절기 아우터로 테일러드 자켓을 뽑아봤어요. 지난 주말 사이에 날씨가 엄청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일러드 자켓을 꺼내 입어도 될 날씨가 곧, 정말 곧 올 것 같아요. 테일러드 자켓은 컬러, 패턴, 버튼의 위치에 따라 정말 수많은 디자인이 나오는데요. 저는 파스텔 컬러의 자켓을 골라봤어요. 봄 하면 역시 꽃피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꽃놀이 가는 소녀 감성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저는 파스텔 톤으로 휘감은 쉬픈 원피스와 매치를 했지만 테일러드 자켓은 흰 티에 청바지, 기본 스커트 어디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하나쯤 꼭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옷에 매치를 해도 쉬운 기본 아이템이라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답니다. 앞에 너무 언니들 스타일링만 보여줬죠. 봄하면 학생분들은 수련회, 졸업사진 촬영 등 야외 스케줄이 많아지잖아요. 학생들의 간절기 아우터로는 청바켓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청자켓을 항상 들고 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올 봄에 청자켓을 입으려고 후드와 운동화까지 구매를 했는데요. 저처럼 후드, 맨투맨, 기본티, 체크 난방 등 청자켓과 매치하는 좋을 아이템을 함께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가디건을 보여드릴 건데요. 간절기 아우터로 가장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저는 실로 짜여진 가디건 대신 플라워 패턴에 이제 로브 같은 가디건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가디건은 앞을 풀면 가디건이 되고 끈이 있어서 끈을 묶으면 랩 원피스가 되는 투웨이 디자인이에요. 봄옷으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고요. 로브처럼 입을 때는 걸을 때 하늘하늘 흩날리는 게 너무 분위기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벌써 마지막 룩이네요. 마지막은 저처럼 감기에 쉽게 걸리는 분들을 위해 야상을 준비했어요. 야상 중에서도 플리츠 디테일이 들어간 디자인을 골랐는데요. 야상의 투박함 속에 여성스러운 디테일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안정적인 컬러 매치로 카키 앤 네이비로 한번 골라봤어요. 아직 화려한 컬러감에 익숙하지 않다면 권하고 싶은 룩이에요. 오늘 이렇게 간절기 아우터 스타일링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우터를 구매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댓글로 우리 소통해보고요. 즐겁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일단 봄이라서 트렌치코트 종류가 제일 많고요. 트렌치코트 기본, 박시한 거, 좀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하나 들고 왔고요. 아직 봄이지만 좀 쌀쌀한 날씨라서 야상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야상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벚꽃 피는 4월 정도 되면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런 테일러드 자켓이나 가디건 같은 것도 매치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영하게 입기 위해서 청바켓 같은 것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스타일링 시작할게요.